나 너무 힘들어. 진짜 장 떨어져가지고 운동하고 와가지고. 고생했어. 잘했어? 어? 어. 안 힘들었어? 앉아 잠깐. 어? 뭔데? 어? 뭔데? 들어와. 아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 하는 거야? 아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 하는 거야? 아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아무도 모르게. 아니 오빠 당이 너무 떨어졌다니까 진짜 너무 배워. 아니 딴 거 줄게. 과일 주스 같은 거 줄게. 어? 어? 앉아있어 알았어. 뱉어 아니야 안 찢어 찢어 진짜로 아니야 안 찢어 찢어 진짜로 아니야 응? 아니 야 사탕 같은 거를 자꾸 뿌리는 걸 왜 뱉었어 심지어 그냥 먹지 나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 저렇게 먹고 있는데 왜 굳이 뱉으라고 저거를 사탕 하나 먹는 거 아니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다이어, 다시 몸무게를 재고 다시 스트레스 받고 아. 그래서 이제 제가 차라리 못 먹게 하는 거죠 아. 어머 발 마사지. 야 기린이. 와 나 저건 한 번도 안 해봤어. 아 괜찮아. 괜찮아. 응? 냄새나. 축구하면은. 괜찮아. 아 축구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. 좀 이렇게 발이 모락모락해진단 말이야. 씻고 왔는데. 씻고 왔으면 괜찮아. 괜찮아, 진짜로. 여기만 할게. 농담이야, 농담. 아닌데? 어? 누가 또 오셨네? 우체국인가? 네! 누구세요? 이름 쓰시면 정자 네. 쓰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예요? 네? 뭐예요? 법원 등기라는데? 법원 등기라는데? 법원에요? 왜? 법원 등기가 왜 왔어? 결혼기가 왔는데? 어? 법원에서? 저거 좋은 게 안 오던데? 그쵸, 등기는 다. 왜?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 1개. 아니 근데 경매? 경매 뭐야? 할 수 있지. 경매 넘어가고 막 이런 건데. 안 좋다. 상황이 안 좋다. 왜? 심각해? 오빠가 전세금 못 받은 거. 못 받았어? 어떡해. 오빠가 전세금. 못 받은 거. 거기 집 경매 이제 들어가가지고. 아. 아이고. 사실 아 그게 진짜 그렇게 그 타이밍에 와서 저희도 너무 놀랐었는데 제가 전에 살고 있던 집 전세금을 지금 계약이 만료되고 반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은 언제 그 돈을 돌려받을지 뭐 얼마나 돌려받을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.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네. 아 속상하다. 결혼하는데 좋은 일인데. 좀 안타깝게도 돌려주지 못하시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저희는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좀 많은 비율의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정말 이 설레이는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쪽에서 가끔 좀 불안함을 좀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지인이에게 너무 미안하죠. 네. 미안해.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. 아니야. 결혼해줘서 고마워. 이런 상황인데도.